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재미 올라나간다. 형님의 약간 그런 일대기들. 사실 미국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선뜻 소개시켜주기에는 좀 그런 거. 그 라이센스? 하드리커나 라이센스. 하드리커. 그 라이센스가 있고 뭐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뭐 12시까지만 하는 업소도 있고 가보지도 않은 가게를 소개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현행법상 그런 우리나라 같이 뭐 적개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가 적개 영업을 하는 것 자체에 법률이 없어요. 아 그치.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차리면 되는데 편안하게 가셔도 되고 문의가 들어오면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짜는 정도는 LA만 쭉 있어가지고 코스는 처음에 언제 하십니까? 20살 때 처음 시작을 했지. 형님이 20살이면 몇 년도예요? 28년 전. 28년 전? 이제 10살 때 하셨구나. 제가 10살 때. 미국을 언제 가시게? 미국을 29살 때 갔어. 29살, 9년을 계시다가? 그럼 그 사이에 은퇴를 한 번도 안 하실 거예요?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기마당을 시작하면서 이제 장사를 이렇게 계속 했었지. 네. 아 시장님 계속 시장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가셨을 때 처음에 실장으로 가지. 처음에 선수로 왔지. 그래서 처음에 뉴욕으로 가셨고 뉴욕을 가셨다가 LA는 어떻게? 그러니까 뉴욕에서 있다가 네. 한 1년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괜찮았어. 괜찮다가 일을 좀 못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한국을 나가자. 그런데 아는 형이 야, 우리 그래도 미국이 아닌데 LA는 한번 들렸다 하지. 한국 나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개념을 해갖고 간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LA에서 이제 터를 잡게 된 거지. 좋은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LA 계실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거. 좋은 사람들. 근데 LA는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못 만난다 그랬는데 LA는 미국 그 한인타워가 좁아가지고 누가 만났다. 그럼 바로 소문난 날. 아니야 더러. 형님은 그 형님만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장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진짜 20살 때 요거 하나로 좀 벌었다. 20살 때부터 요건 내가 좀 자신 있는 것 같아. 그때는 이런 장기 이런 게 보다 그냥 형들이 시키면은 그냥 했어. 아 맞아. 저도 그래. 형들이 그냥 시키면 그냥 가서 물어 하면 그냥 하고 물고. 저는 그 젓가락 끼고 이런 것들. <가게. 웃음> 형님의 어떤 모습을 보통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형도 이렇게 말 주제비가 별로 없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노래 한 곡 시키면 빠른 노래 한 번 딱 하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180도 이렇게 예. 반전? 아, 반전 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반전 매력이 있다. 근데 호스를 형님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10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럼 최대 몇 명 만나봤어요? 한 번에? 네. 아 형은 원 바이 원이었던 거. 항상 짧게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지더라도 다음 동시에 만나시진 않으시고 동시에 이거는 안 되는 거. 아 저랑 똑같으시네. 이건 제비이신 거예요? 이게 AS를 정확하게 끝내고 넘어가야 하자가 없어. 호스트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 근데 형님은 제일 컸던 게 뭐였어요? 일을 여태까지 하시면 나는 뭐 선물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받아본 건 없는 거 같아. 차? 돈으로? 그리고 현찰로? 현찰로는 좀 받아본 거 같아. 그거를 좀 물어보지 맙시다. 준 사람 지금 그때 준 사람 속상해. 아 그분은 지금 이런 거 못 보죠. 아 정말요? 올해 이제 48이 되신 거잖아요. 1년 정도 더 일하셨어요. 형은 2년, 3년? 2년, 3년? 형님 지금 여자친구는 없으신 거죠? 여자친구 없지. 그러면 2년, 3년 동안 아 내가 이런 여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 되게 괜찮더라. 제가 아신 분이? 아니 몰라. 아, 나도 처음 봤어. 며칠 전에. 근데 이렇게 딱 느낌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 형님보다 연상? 나 큰살 연상. 큰살 연상? 아 딱이네. 나도 좀 소심한 편이라서 톡을 보내도 네. 뭐예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톡 있잖아. 아니 그 반복자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아 그런 말도 쉽게 잘 못하겠더라고. 자니? 맞아. 형님은 이제 그만두시게 되면 이제 한 3년 정도 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어떤 거를
미국에서 2012년까지 장사를 하고 예. 그 외에 형은 요식업을 했었어. 세이로무시라고 네. 이렇게 밑에는 야채 위에는 고기 예, 해가지고 괜찮았지. 라스베가스에서 했었는데 어. 근데 왜 야채 안 하실까? 라스베가스는 한 번씩 가잖아. 네. 그러면은 가서 정산을 받으면 네.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게 시작된 무한 올인 플레이. 아 카드 좀 떼셨구나. 어. 네. 아니 뭐 이렇게 좀 잠깐 정신 차리고 없다 보면 뭐 이렇게 어? 송금. 형님 그러면 호스트는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직업 같으세요? 호스트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업 이 직업이 약간 뭔가의 X 같은 느낌? 호스트? 어. 얘는 뭐 빠져들어요? 아니 빠져든다기보다 일을 좀 편하게 하잖아. 네네. 편하게 하고 편하게도 하고 그런 편이죠. 다른 일에 비해서 다른 일에 비해서 편하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 나이에 이제 어디 어 좀 어쨌든 좀 다른 일을 하기에도 좀 힘들고 그치 그치 직원으로 일하시기에도 그치 형님은 그러면 이 호스트라는 일이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만나는 아 맞지 맞지 언제 어느 때 어떤 틀에 정해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좀 이 일의 장점이야. 그럼 최고의 단점. 단점은 뭐가 될까요? 최고의 단점? 아니 단점. 최고라고 하면 저도 형님하고 일하는데 최고로 치면 안 돼요. 단점. 너무 세게 가면 안 돼요. 단점. 단점은 좀 이렇게 경제관념이 좀 없는 거. 아. 근데 그거는 나만의 경우인 것 같고 경제관념이 있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 열심히 차곡차곡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모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적극적인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형님이 리드하는 여자가 좋아요? 좀 여자가 적극적인 게 좋아요. 적극적이면 약간 좀 올가남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좀 약간 적극적이고 한국 미국 둘 다 살아봤을 때 그래도 한국에 살고 싶으신가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면 미국은 정말 지루한 천국. 지루한 천국? 한국은요? 한국은 정말 재밌는 지역. 아, 정답이다. 형님은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어떤?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 처음에 이제 가게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형님 처음 가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가게를 하면서 처음에 돈이 들어가죠. 예. 돈이 좀 모자랐어. 왜냐면 가게가 그때 다운타운에서, 그러니까 LA에서 제일 큰 가게였거든. 이름은 모르지. 가게 이름은 블루칩이었었어. 블루칩. 이름 잘 지었네. 근데 블루칩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나요? 내가 이 칩 자체가 뭔가 안 좋아. 그래서 왜 블루칩을 하셨죠? 처음에 어땠어요? 아니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동생들 마치기로 한 동생들이 한 8명 정도가 오기로 했고 내가 이제 미국에서 는 우리 이제 인원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근데 사람들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그죠? 평수는 몇 평이야? 거의 한 100평? 와 100평이면 너무 좋겠다. 내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네. 그런 프로페이지가 없었어. 지금도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식구들을 구하려고 네. 가게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친한 동생들 네. 그 사람들한테 네. 프로테이지 장사를 할 거다. 한국에 꿈이라도 들 생각하고 네, 같이 이렇게 장사 한번 해볼 생각 있냐 해서 30평을 마쳤어. 잘 달아졌다. 처음 내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돌리고 나서 가게 사장들한테 계속 억지가 편하게 또 사장들 못하게? 왜냐면 애들 그렇게 이렇게 했다 뭐 어쨌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보셨지. 선생님이 받은 만큼 분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일이 뭐예요? 가장 무서웠던 근데 미국에서는 별로 무서웠던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벤트가 한번 있었는데